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요즘 신축 건물 수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신축 건물인데 금리를 6% 중반 정도 잡아도 월세가 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m 일단 도로가 또 접해 있어서 건물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아주 괜찮아요. 현재 이 건물은 요즘 유튜브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가격이 호가에서 막 몇 억씩 이렇게 빠진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일단은 초기에 내놓은 그 호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과연 마음에 정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절충폭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주인 세대가 그래도 좀 잘 꾸며져 있어요. 대지가 88평, 88평이라서 주인 세대 사이즈도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이 건축을 하신 건축주분도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셔서 그 남자분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그런 꼼꼼함? 그런 게 좀 보이는 집이니까 현장 가서 제가 꼭 샅샅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자, 건물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방향이 바로 삼각지 로타리입니다. 삼각지 로타리에서 바로 북쪽으로는 계명대학교, 여기 빨간 건물 보이시죠? 계명대학교 가는 길이고요. 영상이 비춰지고 영상이 보여지는 방향은 성당시장 가는 방향입니다. 앞쪽에 여기 지금 화물차들이, 덤프트럭들이 많이 있는데 왜 많이 있냐? 바로 여기 대명자이 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대명자이가 지금 터를 다 다져놨고요. 성당시장 뒤쪽에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1, 2층 상가, 3, 4, 5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 세대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이니 제가 일단 길 건너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길 건너편으로 넘어왔고요. 앞으로 이쪽은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1층에 상가, 2층 상가, 그리고 제일 2층,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요. 야, 주인세대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여기 이쪽 도로를 통해서 건물 내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앞쪽으로 이제 주차한 데 하실 수가 있고요. 본 건물 들어가는 현관이고, 옆에도 좀 조경 예쁜 걸 나무를 하나 심어 두셨네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 건물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양방향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는 앞쪽에 한 대, 그리고 두 대, 세 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 건물이 좋은 점,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남쪽에는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이 건물 뒤편에 이 남향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채광이 엄청 좋고요. 전망 가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아주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은 이 건물 내부에 한번 들어가서 상가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포럼 구조 하나 보여드리고, 주인 세대 올라가서 마무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건축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이고요. 거주하실 분들은 뭐 두 말 할 거 없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이 하나 되어 있고, 도보로 들어오실 때는 이쪽을 이용하시라고 이쪽 문에도 현관문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2층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상가도 있고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들도 있는데요. 현재 주택은 포룸 한 개 공실이고, 나머지는 다 임차가 되어 있고, 상가는 2층, 1층 공실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장애용 엘리베이터, 12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택, 여기 북쪽 방향, 남쪽 방향이죠. 주택이 2룸 하나, 그리고 3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하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인데요. 상가도 아주 깔끔하게 꾸며 두셨습니다. 밖에 바닥도 데코 타일로 현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안쪽에 창고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도 짜여져 있고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무실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가이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 건물 인수하셔서 상가도 직접 쓰셔야 된다 하실 분은 오늘 매물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실에도 이렇게 참 예쁘게 해두셨죠. 이게 남자분이 생각할 수 없는 감각을 이 여성 건축주분이 포인트를 딱 살려두니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계단 돌도 보면 다릅니다. 계단 돌로 느껴지는 게 아주 깔끔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반 흔한 계단실 돌과 똑같이 보이는데 현장 나와서 보시면은 아, 이 집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포인트로 이제 북유럽풍 타일을 포인트로 이렇게 복도에 다 깔아 두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룸인데요. 포룸은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왔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발장은 우측에 저기 높이까지 기모피장으로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가 방 3개. 방 3개 평수는 한 24평? 24평보다 27평 정도 평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는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방도 전망가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고 전망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가와 포룸 구조 보여드렸고요. 제일 위에 주인 세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 세대에서 보이는 전망 너무너무 예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일 2층, 4층 아니죠? 5층입니다. 5층 좌측에는 투룸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 중문은 양개형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다 열리는데요. 주인 세대 내부 여기 복도식 구조로 우선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공용 화장실과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먼저 이제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식 구조를 지나면 좌측에는 주방이 그리고 정면에는 거실 공간인데요. 바닥은 좀 폴리싱 타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방바닥은 또 강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주인 세대 야 여기 앞쪽에 이렇게 베란다 있는 집 잘 없는데 제가 문을 일단 확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실에 열었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망까지 아주 멋지죠.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저기 앞산 다 보입니다. 야, 앞산을 보고 살면 기운이 좋아서 일도 잘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잠시 전망 좀 감상하고 갈게요. 아까 전에 이 구름이 끼기 전에는 더 예뻤는데 그때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야 했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확 트인 전망 이게 거의 뭐 영구 전망입니다. 앞쪽에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막힐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인 세대 테라스 구조 아 이쪽 여기도 여기 티테이블 하나 놓고 전망 보면서 차 한잔 마시기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주인세대 내부 들어왔고요. 앞쪽에 이제 TV 놓고 앉아서 보면 차 전망까지 보이는 이 주인세대 구조이고요. 여기 벽걸이 걸어 두시면 밑에 콘센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TV 뒤편에 콘센트 가리기 때문에 아주 더욱 깔끔한 거실 공간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여기도 원목으로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사각 싱크볼 여기 수전도 참 고급스러운 걸 하나 해 두셨네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후드까지 그리고 냉장고는 두 대 그리고 안쪽에는 보일러실과 세탁실로 쓸 수 있는데 요즘 건조기까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건조기도 충분히 이쪽으로 놓고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이쪽에는 서쪽 방향에도 창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 방향에도 창이 있죠. 그래서 남쪽 해가 질 때까지 해질녘에 이쪽에 노을 보면 지금 노을이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도 가림없이 확 트여져 있습니다. 노을이 정말 예쁠 것 같네요. 안방 안쪽에는 내욕실 공간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여기 샤워기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독특한 걸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수정도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내고 있네요. 이렇게 욕실 안방 다 보여드렸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는 방인데요. 이쪽에는 뭐 수납장은 아니고 이렇게 모양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두셨고요. 요 방은 조금 작은 방입니다. 이건 작은 방이지만 위에는 에어컨 하나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제일 안쪽 방, 이 방도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 전에 여기 화장실, 야 여기 문이 한번 보시죠. 여기 문이란다. 거울 한번 보시죠. 아, 참 예쁜 거 하나 달아두셨네요. 그리고 여기 수건장도 하나 가로로 수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장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 여기도 이 공간은 장을 하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뭐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겨울옷, 겨울에는 뭐 여름옷 같은 거 보관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북쪽 방향이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삼각지에서 바로 북쪽편으로는 계명대학교가 있다고, 바로 앞에 계명대학교까지 보이고 아래쪽에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이 건물에 바람이 숭숭숭 잘 통하고 건물 기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동쪽으로는 가로창을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안방에서 보신 쪽은 이제 서쪽, 이 작은 방에서 보는 이쪽은 동쪽. 해가 뜨고 해가 또 중천에 떴을 때 또 해가 질 때 해가 이 집에는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주인 세대 되겠네요. 저기 문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닫고 가고요. 또 하나의 놀라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옥상 공간입니다. 옥상도 그냥 기본적으로 데크 그래 깔아줄 수 있어. 데크 일반 깔아두셨고 데크보다도 여기 좌측에 옥상에도 모임하고 파티하고 잠깐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좌측에는 또 방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이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TV 하나 달아두셨고요. 딱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을 하나 간단하게 두셨고 화장실도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바로 열면은 옥상 테라스가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고기 구워 먹고 하기 놀기 엄청 좋죠. 제가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서 앞쪽에는 고기 굽고 앉아서 있는 보면은 전망도 하나 멋지고 그 중에도 나무 한 그루도 참 예쁜 거 심어 두셨습니다. 이 벚꽃나무 같네요. 아, 벚꽃 필 때 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저 옥상에도 이렇게 약간 정원식으로 꾸며뒀습니다. 이 주인분이 정말 꼼꼼하고 감각적이게 참 잘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자, 주변은 저기가 KCC 이번에 입주를 했는 아파트죠. 여기 KCC 앞쪽으로 앞으로 엄청난 높이 아파트가 가려질 겁니다. 2000세대 아파트 준비 중에 있고요. 안쪽으로는 저층 집들이 많이 보이시죠. 재건축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이 영대병원, 영남대학교 병원도 바로 보이시죠. 대학교 임대 수요자, 동성로 수요자 딱 그 임대하기 딱 좋은 그 중간에 있는 건물이니까 건물에 새 놓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럴 입지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와 원룸 두 개, 투룸 일곱 가구, 포룸 두 가구 주인 세대 총 14가구입니다. 대지는 292제곱미터, 건물은 77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88.4평, 건물 233평입니다. 어우, 200평이 넘네요. 건축연도는 21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20m 도로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7억, 최초 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절충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나오는 대출은 현재 10억 설정이 되어 있고 임대 보증금 9억 9천입니다. 현재 인수가 7억 1천만원, 건물에 대한 수익이 825만원, 은행 이자 10억에 대한 이자 6.5% 잡았습니다. 542만원 제외하고 283만원 수익률 4.8% 나오는 매물이고요. 가격 절충 시 인수 부담도 줄어들면서 건물 수익은 더욱 높아지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 건물은 뭐 남쪽 동서남 북쪽 가림 없고 시원한 전망이고 건물도 도로변에 있어서 인물도 좋고 주인 세대 정말 살만한 구조로 되어 있는 집 정말 잘 보러 온 것 같습니다. 현장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만한 그런 건물이니까 건물 한번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뭐 자세한 내용, 뭐 내역서 필요하신 분 제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